안녕하세요, 와스입니다. 오늘은요, 오래간만에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이분들이 신곡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노래를 요청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룹 리틀빅의 우노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재밌겠죠? 자, 그러면 바로 지금부터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재밌겠다. 기대돼. 목소리 좋아. 뭐야? 뚱뚱한데 춤을 의외로 잘 춰. 아, 오른쪽 도표적 장난 아니다. 오른쪽 부표정 봐. 이러고 있다가 Are you ready? Are you ready? Hold it steady. Hold it steady. Come to daddy. Come to daddy. All you have to do is to be ready for some action now. Oh. 안 아파? 아우. Now, 춤이 되게 쉽고 재밌다. 저 사람 혼자 계속 추고 있어. 안 힘드나? 너무 빨리 끝났다, 노래가. 오, 오. 네, 잘 봤습니다. 재밌어요. 역시 리틀빅. 저를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가수분들의 노래였습니다. 아, 노래 좋아요. 춤도 되게 단순하고 쉽고 재밌지 않았어요? 우노 딴딴딴 돌리는 거랑 요거랑 이거 딱 세 개만 나왔어, 그죠? 그래서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되게 천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쉽게 공감할 수 있게 노래를 만들고 안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출연진 분들이 다들 좀 개그 욕심이 있나 봐. 다들 웃기려고 다들 무표정에 막 이러고, 저까지 괜히 이제 웃음 바이러스가 저한테까지 전달되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리틀빅 신곡 나왔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주신 거구나. 아, 근데 궁금한 게, 그 리틀빅의 보컬 분이 등허리에 곰 문신이 있었잖아요. 귀여운 곰이. 그게 진짜 문신이야? 그냥 뮤직비디오 때문에 잠깐 그린 거겠지?
일단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제가 볼땐 제일 많이 고생한 사람이 맨 왼쪽에 이렇게 뚱뚱하고 춤 하루 종일 계속 음악 끝날 때까지 췄던 그 댄서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고생한 것 같아. 끝날 때까지 계속 춤추는데 아잘 춰. 잘 추는데 뭔가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터져. 그 댄서도 좀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거의 여기 이 뮤직비디오에서 하드캐리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